스피드 종목 10 10가지 먼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하창원 본부장의 픽을 보겠습니다. H2 현대중공업과 H2 현대일렉트릭, 셀트리온, 삼양식품, SPG 이렇게 5가지 가져오셨고, 최진욱 팀장의 종목은 스튜디오 드래곤, 큐렉소, SK하이닉스, 실리콘2, SBB테크 이렇게 10가지가 먼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 10가지 가운데 어떤 종목이 눈에 띄시나요? 자, 두 분이 이렇게 좋은 10가지 종목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자, 보셨죠? 이 리스트에 있는 종목들 가운데 시청자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종목이 있거나 아니면 내가 앞으로 투자해 볼 만한 관심이 생기는 종목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에게 질문 주시면 되겠습니다. 목표가, 뭐 손절라인 알려주세요. 단기로 가져갈까요? 중장기로 끌고 갈까요? 이런 질문도 좋으니까요. 구체적으로 궁금한 점을 보내주시면 두 분이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실 겁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 종목부터 바로 스타트해 보겠습니다. 건강하게 돌아오신 하창원 본부장님의 첫 번째 종목은 뭘까요? 네, HD 현대중공업입니다. 네, 좋습니다. 네, 오늘 하나오션이 이제 유상증자 관련된 이제 이슈가 좀 있다 보니까 네. 좀 주가가 좀 강하게 좀 눌리고 있습니다. 네, 떨어지고 있어요. 네, 그런 이슈가 있어서 조선주들이 좀 전반적으로 눌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일단 신조선가 자체가 뭐 11개월째 최고치를 또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 높은 신조선 조선가에 따른 좀 기대감이 여전히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조선주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올해보다는 내년이 뭐 올해보다 더 좋거나 아니면 적어도 비슷한 수준으로 수주 잔고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 HD 현대 중공업 같은 경우 벌써 4년치의 수주 잔고를 확보를 해놓은 상황이고, 올해 벌써 수주 목표치도 달성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HD 뭐 한국조선해양이라든지 이런 쪽이 상당히 좀 수주를 잘 해놓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조금 아쉬운 거는 이번에 좀 시장가보다는 좀 더 낮은 가격으로 계약을 카타르에서 맺었다라는 부분이 조금은 아쉽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국제해사기구에서 계속적인 환경 규제를 지속을 할 거기 때문에 이런 노후 선박에 따른 이런 친재생 관련된 선박에 대한 수요는 계속적으로 높아질 거고, 최근에 이제 부유식 뭐 LNG 선이라든지 뭐 메탄올 선 이런 쪽에 대한 수주도 상당히 나타나고 있는 네. 상황이고, 또 해양 플랜트 쪽에서도 업황이 많이 턴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 기대감도 역시나 HD 현대중공업에서 이어질 수 있다. 그래서 뭐 이제 좀 중기적인 관점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뭐 현재 시점에서 접근을 하셔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다라고 좀 정리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HD 현대중공업 조선주들이 최근에 움직임이 심상치 않죠. 잘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최진욱 팀장님의 첫 번째 종목 소개해 주세요. 네, 저는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네, 이제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강보합권에서 계속 좀 유지를 해주고 있는 모습인데, 아직까지 뭐 이제 OTT 플랫폼 자체에서 지금 뭐 수급적인 면이 강하게 지금 몰리는 부분들은 아니지만 좀 저점을 계속 높여가고 있는 모습들이 들어와주고 있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부분에서 좀 중장기적으로도 가져가 볼 만한 좀 가치 투자를 좀 해볼 만한 그런 자리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4분기에 좀 주요 라인업으로 보게 되면 뭐 스위트홈2와 그리고 경성크리처 뭐 좀 반짝이는 워터멜론 등 총 72회 정도에 대한 방영 회차가 인식이 될 가능성으로 현재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사실 지금 이제 글로벌 OTT 플랫폼에 대한 수요가 계속 좀 증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도 좀 제작 편수 부분들이 계속해서 좀 증가를 해줄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이제 매출적인 부분들은 올 4분기 이후로 충분히 좀 긍정적인 흐름들이 나와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이제 방송 광고 시장이 계속해서 좀 회복이 된다고 하게 되면은 뭐 채널 편성 정상화라든지 뭐 리컴률 효과 부분들은 충분히 개선이 될 여지가 있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이제 넷플릭스와의 좀 장기 계약, 이 계약 부분들에 따라가지고 오히려 지금 실적 부분들이라든지 뭐 프로젝트 마진 효과 국가 부문들이 충분히 나와줄 가능성이 좀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오히려 지금 그런 관점으로 볼 때는 이제 막 6개월 선을 돌파를 해주고 저점을 계속 좀 올려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부분에서도 충분히 분할 매수 관점으로도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해드립니다. 일단 이제 한국 콘텐츠에 대한 관심도가 여전히 좀 높은 상황이다 보니까 앞으로 좀 주요 OTT 업체들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첫 번째 컨텐츠 관련 스튜디오 드래곤을 최진욱 팀장님은 소개해 주셨네요. 자, 이번에는 하창원 본부장님의 두 번째 종목입니다. 네, HD 현대 일렉트릭입니다. 네. 네, 변압기 쪽에 오늘 뭐 민간화 관련된 이슈가 있어서 뭐 이제 국내 관련된 기업들 위주로 일단 좀 강한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오늘 또 좀
방금 전에 또 좋은 뉴스가 나왔죠. 사우디에서 네. 943억 원 전력기기 수주를 했다. 역대 최대다라는 흐름들이 나오면서 최근에 이제 계속적인 수주를 사우디 쪽에서 받아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미국 쪽을 보시더라도 노후변압기에 대한 수요가 아직도 엄청나게 많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이 네. 기조가 쉽게 꺾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 이제 변압기 산업 자체가 거의 한 8년 정도 되게 힘들었는데 반덤핑 관세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죠. 실질적으로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한 것도 이제 1년이 좀 넘어가는 수준이고요. 10년 동안의 최대 사이클이 온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단기간에 끝나기는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이제 국내에서 이런 풍력 관련된 이슈도 충분히 있는 상황이어서 거기에 또 이제 HD 현대 엘렉트릭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래서 그 이슈들도 부각이 될 수 있는 상황이고 일단 미국 지역만 보더라도 상당히 앞으로도 이제 25년과 40 노후 변압기에 대한 교체만 하더라도 어마어마한 양이 추가적으로 될 텐데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뭐 사우디라든지 뭐 이런 재건 관련된 이슈에서도 계속적인 이 변압기에 대한 수요가 나타날 거고 대형 변압기에서는 뭐 HD 현대 엘렉트릭과 효성 중공업이 계속적으로 좀 선두로 치고 나갈 것이기 때문에 해당 이슈가 계속적으로 진행이 된다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여전히 관심권에 두셔도 좋다라고 정리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HD 현대 엘렉트릭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사우디 쪽에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943억 원 규모의 수주 소식이 또 조금 전에 전해졌네요. 저희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최진욱 팀장님 두 번째 뭐죠? 네, 저는 이제 큐렉소를 좀 준비를 큐렉소? 했습니다. 네, 이제 네. 큐렉소 같은 경우도 이제 수술 로봇 시장 쪽에서 오히려 좀 강력하게 모멘텀을 지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수출에 대한 워낙 이런 부분들 점유율을 높게 가져가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네. 좀 수출 모멘텀을 좀 강하게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을 해드립니다. 일단 지금 연기금들도 3일간 계속 연속적인 매수세가 들어와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부분이 바닥을 잡고 다시금 이제 안정적인 저점을 좀 올려주고 있는 좀 모습 좀 판단할 수가 있는데 일단 지금 시기적으로 이제 수술 로봇 시장 같은 경우는 해외 시장이 진출이 계속해서 좀 가속화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에 이제 수출에 대한 민감도가 굉장히 좀 높은 종목들을 좀 봐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좀 큐렉스라고 좀 말씀을 해드리고요. 네. 작년 지금 4분기까지의 로봇 판매 대수를 이미 3분기 만에 넘어선 상황입니다. 이미 지금 78% 이상의 좀 증가한 수치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 속에서 올해 지금 지난 4월에도 일본 쪽의 큐비스 조인트 부분들의 판매 계약 부분들의 이슈도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올해 4분기 같은 경우는 두 자리 숫자로 머무는 게 아니라 한 세 자리 숫자까지의 좀 누적 판매 로봇 대수가 좀 나와주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해드립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게 되면 오히려 실적 부분들은 계속해서 좀 긍정적인 효과가 나와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수출 쪽에 대한 모멘텀과 수출 쪽에 대한 주가가 움직이는 민감도가 굉장히 좀 강한 종목이다 보니까 수출에 대한 빈도 부분들이 계속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큐렉스에 대한 부분들도 주가 상승에 대한 부분들이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현 저가 부분을 이탈 안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충분히 매수 관점을 좀 보셔도 나쁘지 않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땡 좋습니다. 큐렉소까지 함께 설명을 들어봤고요. 자 이번에는 하창원 본부장님 다음 종목 뭡니까? 네 셀트리온입니다. 셀트리온. 네 셀트리온이 은근슬쩍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온 상황인데 뭐 다들 알고 계시겠죠? 어쨌든 셀트리온 같은 경우가 이제 합병 이슈가 있고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계속 분할 상장을 하면서 이런 주식의 가치가 자꾸 희석이 되는데. 네. 좀 합병하는 건에서는 좀 상당히 기대를 해보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거든요. 일단은 뭐 실적도 셀트리온 그룹도 상당히 잘 나온 상황입니다. 3분기 같은 경우는 뭐 분기 최대 또 실적이 나왔죠. 뭐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한 25% 정도 올라온 상황이고요. 합병을 하고 났을 때는 분명한 또 시너지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 뭐 다들 아시겠지만 뭐 경영권 승계라든지 뭐 이런 합병이라든지 이런 이슈가 있으면 사실 주가가 좀 많이 눌리기는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이 합병 이후에 시너지 사실은 굉장히 커질 수 있고 항상 이 좀 투명화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발목을 잡았었던 기업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깔끔하게 해소가 된다라는 부분에 상당히 긍정적이고 지금 램시마 SC 부분이 굉장히 좀 잘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피하 주사로 빠지게 된다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주사를 놓기 때문에 해당 부분이 앞으로도 다양한 바이오 시밀러 쪽으로 좀 확장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고 유플라이마 같은 경우도 3분기를 저점으로 4분기 이후부터는 상당히 좋아질 것이다라는 평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램시마, 허주마, 트룩시마를 기반으로 하고 거기에다가 이제 이 유플라이마 쪽에서의 좀 개선들 그리고 SC에 대한 개선들이 나오고 또 추가적인 합병 이슈들이 계속적으로 있기 때문에 네. 기대를 해보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셀트리온까지 합병 기대감 저희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가가 어느새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내년에 한 번 더 기대를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이번에는 최진우 팀장님의 세 번째 종목 소개해 주시죠. 네, 저는 이제 SK 하이닉스를 좀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뭐 HBM 쪽에 대한 좀 대장주로서 충분히 좀 하반기에도 추가적인 성장폭이 좀 나와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는 기업 중에 좀 하나이고요. 또 예상보다 좀 낸드 사업 부분들의 좀 실적 부분들이 좀 더딘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지금 D램의 판가가 경쟁사 대비 좀 압도적인 수준을 좀 유지하고 있다는 부분들도 좀 하나의 좀 투자 포인트로 좀 잡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해 드리고요. 결국 이제 경쟁 우위에 지금 확보를 한 상황이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밸류 상단을 충분히 좀 돌파를 해줄 가능성도 하반기에 충분히 나와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D램 업체 중에서 가장 먼저 좀 흑자 전환을 성공했다는 부분들에 있어서도 좀 투심을 충분히 좀 이끌어줄 가능성이 좀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오히려 지금 DDR5 같은 경우도 비중이 이미 절반을 초과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향후 좀 수요 대응에 좀 가장 최적화가 잘 돼 있는 기업이다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해드립니다. 결국 이제 HBM에 대한 수요 부분들은 줄어드는 게 아니라 계속 좀 증가를 해준 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결국 이제 공격적인 캐파 증설에 대한 부분들의 이슈도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고 하게 되면 오히려 지금의 밸류 부분들이 좀 적정가로 좀 유지가 되면서 충분히 상단을 돌파해줄 가능성이 좀 여전히 있다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해드리고요. 일단 앞으로 고부가 제품의 좀 믹스 개선들과 그리고 2024년에 신제품에 대한 효과 부분들을 통해서 오히려 지금 시장 선점을 이미 과시하권을 계속적으로 유지를 해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쪽이 좀 투심이 돌아온 상황이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같이 좀 매수세가 많이 안 몰릴 때 충분히 관심 있게 지켜보셔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SK 하이닉스 지금 조금 관심이 사그러들었을 때 저희는 오히려 더 지켜보자라는 의견으로 주셨습니다. SK 하이닉스 봤고요. 이번에는 하창원 본부장님의 네 번째 종목입니다. 네, 삼양식품입니다. 삼양식품. 네, 어느덧 또 주가가 오늘 또 52주 신고가를 갱신을 했는데요. 그러게요. 사실 이제 금리에 대한 이런 부담감들이 좀 줄어들면서 이 라면 업계들이 좀 억울하게 주가가 많이 눌렸거든요. 이거 빠르게 회복을 했다라는 거는 그만큼 향후 수출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라면 업계가 지금 처음으로 1조의 수출을 좀 돌파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네. 사실 이제 국내에서 만든 물량까지 하면 2조가 넘어가는 상황이거든요. 정말 어마어마하게 라면을 팔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네. 삼양식품도 그 수출에 대한 비중이 워낙 높다 보니까 그 안에서도 좀 상당히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 회사이거든요. 근데 이제 매출이랑 영업이익 같은 경우가 다 분기 최대를 돌파를 했습니다. 매출 같은 경우 3천억을 처음으로 돌파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해외 매출 같은 경우도 2천억을 처음으로 돌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좀 잘 진행이 되고 있고요. 뭐 불닭볶음면 같은 경우는 인도에서 이제 길거리에서 이렇게 막 싸가지고 막 요리해서 파는 정도로 정말 막 상용화가 많이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관련된 브랜드에 대한 이슈는 계속적으로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최근에 이제 원가 부분이죠. 밀이라든지 이런 가격이 상당 부분 떨어져 있는 상황이어서 수익성 개선이 상당히 좀 잘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상 설탕을 제외한 대부분의 곡물들이 지금 가격이 하향 안정화가 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좀 긍정적인 흐름들이 계속적으로 될 거고요. 일단 본업에서 이런 수출 데이터들이 계속적으로 개선이 되고 있고 이 기조가 거의 5년 이상 연속적으로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조들은 좀 유지가 되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계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정리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양식품 주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실적도 계속 좋아지고 있고 저희가 한번 더 지켜보겠습니다. 삼양식품까지 소개받았고 이번에 최재형 팀장님 어떤 종목이죠? 네, 저는 이제 실리콘2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네. 네, 오늘 같은 경우는 좀 약보합권으로 좀 움직이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주고 있는데 오히려 좀 하반기 이제 4분기 같은 경우도 좀 실적 성장에 대한 모멘텀이 좀 계속 견조하게 유지가 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네. 일단 지금 스타일 코리아를 통해 가지고 지금 대부분 국가에 좀 역직구 판매를 하는 기업인데 보통 이런 해외 유통 대행 업체들 같은 경우가 이익률이 그렇게 상당히 높은 편이 아닙니다. 네. 그럼에도 지금 실리 실리콘2 같은 경우가 다른 유통 업체들에 대비해서 인프라를 좀 빨리 구축을 했다라는 부분들에 있어서 오히려 지금 유통 서비스를 이용을 하는 고객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실리콘2 같은 경우는 영업 이익률 부분들도 다른 유통사 대비해 가지고 좀 빠르게 회복이 되고 또 그 위로 좀 긍정적인 여파가 계속 나와줄 가능성이 좀 높은 기업이다 보니까 오히려 올해 4분기 같은 경우도 실적 성장에 대한 모멘텀은 여전히 견조할 것이다라는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일단 실리콘2 같은 경우 미국 시장에서 이미 전반기 때 보게 되면 아마존 효과를 좀 톡톡히 봤습니다. 아마존가를 좀 톡톡히 보고 나서 올해 4분기 역시도 지금 아마존 효과 부분들이 좀 톡톡히 나와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는 부분들은 일단 지금 블랙 프라이데이가 지금 실행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죠. 네. 그러면서 지금 쇼핑 성수기가 지금 들어간 상황이다 보니까 오히려 좀 아마존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좀 영업 이익률 부분들을 오히려 4분기에도 충분히 각광을 받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오히려 좀 상저하고 패턴들도 충분히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해 드립니다. 주봉상 지금 5일
일선을 이탈 안 해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충분히 신규 분들도 매수 관점을 좀 보셔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실리콘2까지 블랙 프라이데이에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만한 종목으로 하나 소개를 해 주셨어요. 자, 이번에는 하창범 부장님 다섯 번째 종목이죠? 네, SPG입니다. SPG. 최근에 로봇주들이 굉장히 좀 핫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네. 뭐 급식 로봇이 또 굉장히 또 핫하게 또 시장을 좀 달궜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로봇에 대한 이런 비중들이 좀 높아질 예정인데 사실상 뭐 이런 이제 뭐 치킨 튀기는 거, 그다음에 튀김 튀기는 거, 지금 굉장히 뭐 커피 해 주는 거 뭐 굉장히 많이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네네. 그러면 로봇에 대한 출하량이 앞으로도 많이 늘어난다라는 얘기인데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원가 부분에서의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이제 감속기 부분으로 대표적인 기업이 SPG랑 SBB테크인데 두 기업 모두 다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SPG 같은 경우는 너무나도 잘 아시겠지만 하모닉 쪽에서의 국산화를 해놓은 회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이 기술은 일본이 독보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기는 합니다. 근데 앞으로도 우리 국산화 이후에 이런 점유율이 확보가 된다라고 한다면 뭐 충분히 기대감을 가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감속기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다양하게 지금 SHSR 그리고 정밀 감속기 등으로 계속적으로 좀 확대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좀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이제 원가의 한 30%에서 40%까지 좀 차지를 한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서 뭐 2차 전지로 친다면 양극재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핏 관련된 부분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높아지고 있는데 이게 또 상반기 안으로 좀 이 결과들이 다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상당히 좀 업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어서 네. 그 트리거도 충분히 좀 기대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SPG 로봇 관련 종목들도 저희가 계속 주시를 해야겠습니다. 다섯 번째 종목으로 소개해 주셨고 자 이번에는 최재록 팀장님의 다섯 번째는 뭐죠? 네, 저도 이제 로봇 부품주 하나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게요. SBB 테크를 좀 추천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맞춰서 가져오셨습니다. 네네. 일단 이제 고부가 베어링과 좀 감속기 쪽에 있어서 좀 전문적인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시고 일단 이제 대부분 공장들에서는 이제 제조 생산선 향상을 위해 가지고 어느 정도 좀 정밀한 부분들의 로봇 뭐 움직임이라든지 아니면 좀 공장 자동화라든지 이런 부분들 좀 많이 기계적인 부분들을 좀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러한 배경 속에서 하모닉 드라이브 감속기 같은 경우가 오히려 지금 시기가 지나면 지날수록 충분히 각광을 받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에 좀 로봇주들의 좀 흐름이나 강세 부분들이 계속해서 좀 나와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일단 이제 지능형 로봇에 대한 뭐 법 규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슈가 있었다 보니까 오히려 좀 로봇 부분들을 좀 흔히 뭐 길거리에서도 볼 수 있는 이러한 좀 모멘텀 부분들이 좀 수급이 좀 쏠리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좀 말씀을 해드립니다. 일단 이제 SPB테크 같은 경우 결국엔 로봇 시장이 성장을 계속 하게 되면 하게 될수록 수혜를 충분히 좀 볼 수밖에 없는 하모닉 드라이브 감속기 업체이다 보니까 계속해서 좀 부품 업체들 같은 경우는 주목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을 해드리고요. 결국엔 좀 하모닉 감속기 분야에 좀 뛰어난 기술력 바탕 부분들이 좀 하나의 좀 투자 포인트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은 되십니다. 일단 지금 지속적으로 감속기 부분에 있어서도 고객이 계속해서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신규 고객사 부분들에 있어서도 계속 좀 확충을 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지금 기업 측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앞으로 좀 외형 성장 부분들과 좀 실적 성장 부분들이 충분히 나아질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좀 로봇주들은 관심 있게 지켜보셔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SBB 테크까지 이렇게 두 분이 5개, 열 가지 종목을 먼저 소개를 해 드렸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방송 내용은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투자에 참고가 되는 내용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최종 투자 판단과 결정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직접 내려주셔야 한다라는 것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